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고 왔는데 예. 네. 이런 경기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. 저는.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 거의 하스스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경기를 보는 게 아닌가. 이게 그리고 사실 그거를 배전 장려를 카운팅이 돼도 그게 좀 쉽게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.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. 사실 이러면은 결국 데스윙으로 라가나로스를 잡았다는 판단이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예. 예. 근데 아니죠. 데스윙이 애초에 때렸으면 탈진. 아 근데 라가나로스가 살 수가 있었나요? 비전 장렬 늦게 나왔고 하긴 예,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예. 좀 정리가 맞았던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거 게임 터졌는데요 여기는? 지금 벌써? 이 끝났어요. 경기가 끝났죠? 네. 정말 저희가 끝났다고 말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게 이 템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네, 지금 난리 났습니다. 이거 그냥 폭풍을 던져주고요. 이거 끝났어요 진짜로. 번개 폭풍이 나와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, 나와도 이거 다 정리가 안 돼서 자 이거 그래도 여기서 차원물이 나와도 안 돼요. 계속 나갈 텐데 화영구 맞고 그냥 지금 정리되고 화영구에 예 화영구 써야죠 이거 써야죠.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. 아니면은 그 수습생의 지능 쓴 다음에 지룡을 교환해 주는 건데 아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? 그러니까요. 지금은 화영구를 쓰는 게 훨씬 더 딜루적이 더 높다 네,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타는 뭐 네. 수습생 지능도 봐도 되고요. 그렇죠. 이게 3 데미지 플러스거든요. 이렇게 확정한 게 그리고 필드가 꽉 잡혀 있고요. 끝났다. 끝났어요 이거. 예예예. 예. 전 경기는 탈진까지 다 봤는데 이건 뭐 5턴만 보고도 끝났는데요. 어 이거 이노 선수 대장으로 나와서 이거 한번 역전 가나요? 예. 예. 일단은 와. 일단 이게 수습생 지능도 되고 아니면 우와 거기다가 화살까지 이건 수습생 하나는 내지 말고 예, 예 지능 수습생 하나만 내고 지능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내나요? 두 개 다 내고 네. 지능에 화살까지 던질 수 있고요. 네. 여기서 1코스트 만약에 비전장 2코가 나와도 돼요. 아 그러네요. 네 2코가 나와도 되고 환영복제까지 와 자 이 데미지 예 다 써야죠. 환영복제 그냥 이거 볼필요 다려야죠. 네. 그냥 다 쓰면 됩니다. 네, 보지 다 말고 다 쓰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그냥 교환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써봐야죠. 자 화살 네 발 하나 둘 셋 넷 자 두 발 와 자 이거 끝났어요 이거 킥 네. 5턴이죠? 와 이거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거 대기 시간이 더 길었는데요 방금은 그렇죠.